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화 중에 먼저 드러내면 절대 손해보는 네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생각이 없나? 막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한 사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 그 방어력 없이 그냥 이제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에 그런 인상을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말을 좀 다듬고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자기가 하는 말이 타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주의하고 점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살면서 할수록 점점 더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상황에 맞는 매너로 인간관계 또한 탄탄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요, 내가 이제 무심코 하는 말 중에서 나 자신을 더 불리하게 하는 말 습관들이 뭐지? 이거 한번 짚어보고요. 더욱 좋은 말하기 습관을 붙여보도록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불리하게 하는 말 습관. 구체적으로 내가 먼저 드러내면 안될 만한 거.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공감 없는 내 목적이에요. 대화라는 것이 이제 상대와 함께 이제 느끼고 공감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너무 강해서요. 상대한테 공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목적만 자꾸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실수를 내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만둔대요. 공부를 더 한다고. 근데 나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똘똘하고 그 친구가 당장 없으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일 대화에 취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택하는 방식은 이제 후배가 그걸 결정해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거에 아예 관심 없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것만 계속 부르짖는 거죠. 자기가 계속, no! 안 돼! 난 절대 반댈세!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지금 네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 가며 막 회사에 있으라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거. 통할까요?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선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만두면 자기 곤란해지니까 내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잡아들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해봐야 좋은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대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이제 건네왔을 때 공감이 먼저예요. 내 의견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내 목적을 먼저 드러내면 그 대화는 망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제 힘들다는데, 막 너무 뭐 몸도 아프고 뭐 마음도 아프고 어렵다는데 그래도 할건 해야지, 학원은 가야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애들을 다른 애들 보니 지금 너보다 더 하고 있어. 지금 힘들어하는 순간도 걔네들은 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진전이 있겠어요? 엄마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지인 중에 이제 건강식품 이제 파는 지인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지난번에 모임을 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기승전 건강식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 저 사람 머릿속에 아니니 매출 올릴 생각밖에 없구나.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세일즈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가 또 절대 먼저 드러내서 안 되는 거두 번째,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대화할 때요, 나는 선입견을 내보이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력사원 입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김대리 애이물산 출신이라면서 거기서 뭘 배웠겠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과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A물산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 회사가 뭐 작은 회사건 뭐큰 회사건 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입 밖으로 말을 뱉음으로 해서 선입견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특히 회사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제 좋은 인상을 받겠어요, 그죠? 저 사람은 저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 또 회사에서 신입이 들어왔어요. 아, 밥딱한번 먹고 나서, 아, 누구는 똘똘하더라. 누구는 어떻게 입사했는지 모르겠어. 딱 보니 알겠더라니까? 이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딱 보고, 한 번에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 사람을 어떻게 한번 봐서 알겠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신중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게 선입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케팅 본부장이, 야, 우리는 공대 출신하고 법대 출신은 처음부터 빼! 안 받아! 이것도 바로 선입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 여자 팀장은 난 싫어 싫어 난 데리고 일하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딱 막아버리는 거 그것도 선입견이죠. 예전에 제가 많이 당한 실화예요 여러분. 이런 선입견 자신이 무능하다는 거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없는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친분 자랑 이런 겁니다. 아, 그 친구 내가 잘 알지. 내가 키웠지. 나랑 호영호영제 하지. 이런 말들 막 이렇게 허세 넘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잘 알아. 그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는 사람 중에서 아, 이 사람이 인맥이 좋구나. 이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허세가 있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내 자랑. 이런 것도 바로 내 인품을 스스로 이제 깎는 얘기예요. 일단 내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려면요. 내 자랑은 내가 하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세우셔야 돼요. 비즈니스에서 자기를 이제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거하고 무분별한 자랑을 잘 구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센스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이제 차를 바꿨어요. 근데 막 차를 바꿔가지고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차는 승차감이 다르고 뭐 아는 분들이랑 이번에 어디 동남아 어디 골프 다녀왔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그 회사 연결해 드릴게요. 아 가격은 비싸도 아주 좋던데요? 이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근데 작년 대비 이번에 저희 회사 매출이 200% 성장해서 아 직원들 워크숍을 처음으로 제가 아주 좋은 호텔에서 하게 됐어요. 직원들이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자랑이겠어요? 아니에요. 아,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 이제서야 해주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 어필이에요.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구분하는 능력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한 이야기 먼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얘기인데 나도 언젠가는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봐. 또는 나도 퇴직하면 책이나 쓸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나 퇴직하고 이쁘장한 카페나 하면서 조용하게 살아야겠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막연한 계획이에요. 듣는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그냥 하나만한 얘기로 들려요. 자기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친한 사람, 내가 뭐 이미지고 뭐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친하지 않은 사람, 특히 비즈니스로 엮인 동료, 거래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봐야 나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해서 이미지를 깎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 사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 다 조기 퇴직이 유행인데 저도 일찍 퇴직해서 베이커리나 하나 하면서 골프 치면서 지내는 게 정말 제 꿈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농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뜬구름 잡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일에 대해서 별로 뭐 애정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기 방어력이 그래서 비즈니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내 이미지를 내 비즈니스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